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식 정보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플라스크, 이게 파이썬 웹 서비스 개발 프레임워크죠.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웹 서비스로 표현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플라스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보안 솔루션 이렇게 개발했을 때좀 사용을 했었는데, 다시 또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것들이 많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챗GPT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씩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게 주식 정보들을 가져오려면은 보통 이제 야후 같은 경우나 뭐 네이버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제일 간단한 것은 이제 야후 쪽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Y 파이낸스라고 하는 것들인데 보통 책이나 그런 데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것을 가져와서 정보들을 가져올 거고요. 이 영상을 만들 때 현재 테슬라, 항상 테슬라는 뜨겁죠. 미국 주식이네. 이거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갔다가 요즘 이렇게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20일 정보들을 가져와라. 히스토리에 있는 120일 정보들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최고가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어떤 주식 정보들을 가져올 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옵션들은 정보들이 바뀌겠고, 요세 개의 정보들이 이제 바뀌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정보들을 가져올 때, 요 데이터 정보들을 그냥 프린터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것은 여기서도 볼 때도 제한적으로 현재는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변환해서 정보들을 쭉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Y 파이낸스라고 하는 야후 파이낸스라는 정보 라이벌을 활용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에다가 구동을 시킬 겁니다. 자, 이제 플라스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배우신 분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는데,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기존의 HTML하고 뭐 자바스크립트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 개발을 하셨다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 물론 이제 좀 복잡해지면 당연히 어렵겠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백엔드의 개발과 그다음에 프론트를 같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습을 하기 전에 먼저 PIP 인스톨, 그 다음에 플라스크, 그 다음에 Y 파이낸스라고 하는 것도 설치가 안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Y 파이낸스도 설치를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복잡하게 설정하시면 복잡하게 뭐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냥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파이썬 환경만 있으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똑같이 Y 파이낸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등록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라스크 웹 서비스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앱이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백엔드 쪽에서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프론트 쪽으로 여러분들이 HTML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걸좀 표현하고 싶으면은 렌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하나를 더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HTML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걸 가져와야 한다. 거의 대부분 그냥 딱 기본이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라이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개발했던 부분입니다. 요만큼이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백엔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 파이썬 뒤쪽에서 동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서 동작을 해서 그 결과값들을 가져오는 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데이터를 이제 정제하실 거냐, 가져올 것이냐, 이것만 이제 고민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라우터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라우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쪽을 통해서, 이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보통 이제 슬러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이죠. 예, 기본 경로인데, 그렇게 경로들을 입력을 했을 때 여기로, 예, 여기로 이제 얘가 라우터를 해준다.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본 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들을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던 결과들을 어디 쪽에다가 이제 표현을 할 것이냐. 렌더. 이게 거기다가 이제 표현을 렌더링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렌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인데, 스탁 데이터 HTML이라고 하는 코드에다가 저희가 요 결과 값들을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이제 데이터 값들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요게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에요. 이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HTML 코드로 이제 그 결과 값들을 넘겨줄 것인데,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넘겨줄 것이냐. 바로 toHTML. 우리가 이거에 대한 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요 데이터 값들을 이제 가져와서 요것을 이제 toHTML 형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데이터 값으로 우리가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보 안에는 이제 데이터 정보들이 지금 현재 120일 정도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포함한 데이터를 이쪽으로 이제 넘기는 건다 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요 여기 있는 결과값들을 이쪽으로 HTML로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함수인 거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저희가 HTML 코드를 만들 건데,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겠죠. 사실 이제 백엔드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프론트도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후에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하겠지만은, 제일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요게 이제 파이썬 코드이고요. 우리가 했던 거. 그다음 템플릿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스톡 데이터 HTML이라고 하는 코드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 그 생성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거는 HTML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HTML 코드의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이것은 제가 이전에 이제 테스트한다고 한 부분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하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데이터 값들을 그냥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들을 가져오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세이프는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건이 어떤 거냐. 위에서 저희가 아까 렌더를 하기 위해서 전달된 그 파라미터의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소리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난 뒤에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파이썬, 그 다음에 스탁이 1번이죠. 1번으로 했던 부분이고, 요것을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이제 플라스크 웹 기반으로 얘가 동작을 하죠.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HTTP 500 포트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테슬라 정보들, 아까 우리가 웹 콘솔로 봤던 정보들은 좀 생략해서 보셨잖아요. 데이터 정보들을. 근데 요거는 이제 120일 정보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에다가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이것을 왜 개발하냐?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요 정보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웹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 정보들을 뭐 30일, 뭐 60일 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웹 서비스 쪽에다가 표현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할때그 시각화 패키지가 있습니다. 맵플러시라고 하는 이 시각화 라이브러리인데, 요것을 이용해서 저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나중에 요번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의 30일과 그다음에 60일 평균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주식 정보를 볼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지금 현재 120일 정도 정보에서 지금 현재 위에 상단을 뚫었죠. 평균선을 뚫었기 때문에, 야,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살짝 지지를 하고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거 아래로 가면 이제 팔고 매도 보통 이게 많이 하죠. 아니면 새로 사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이제 매수를 조금 하겠죠. 저도, 못 샀습니다. 이때 샀으면 좋았는데, 아쉽죠. 아쉽죠? 이거 무서워요. 어떻게 사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얻어서, 주식 정보들은 뭐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다른 데이터 분석 정보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 기반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물론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CSS, 스타일십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더 기능적으로, 동적으로 만들든지 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